대한 얘기 시작을 할게요. ABC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예전에 교육부에서 나와 있던 그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속담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우고 학생들이 좀 이해하고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들만 따로 좀 줄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ABC 순입니다. 뭐 그래도 내용이 다막 중구난방 막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오늘 얘기 뭐 되게 옛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할 거니까 재밌으니까 수업 잘 들어봅시다. 아, 예, 이제 시작할게요. 속담에 대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 이건 많이 봤죠? 그렇죠? 예, 서툰 직공이, 일꾼이 항상 툴이나 왔죠? 뭐였어요? 툴. 연장, 장비죠? 그렇죠? 연장, 장비. 뭐 이런 거 탓한다라는 말이었고, blame, 비난하다였죠? 그죠? 비난하다. 뭐, 알것 같으니까. 두 번째 갑시다. A bird in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그랬습니다. 손 안에 들어있는 새가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만큼 be worth 그랬어요? 뭐뭐만큼 그렇죠. 가치 있다라는 뜻이었죠. 맨 뒤에 있는 bush라는 말은 덤불이라고 해석합니다. 덤불. 그래서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만큼 가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지키는 거에 중요하지. 괜히 손에 있는 거 버리고 덤불 속에 있는 두 마리 잡겠다고 뛰어들어가 봤자 그걸 잡게 되려면 보장이 없으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걸잘 지켜라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밑에 해석이 약간 내가 말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른 거는 이게 우리나라 말 속담 비슷한 것을 찾아서 써놓은 거고 이건 교육부 꼰대들 때문이에요. 예, 걔네들이 항상 이런 식의 옛날 말, 옛날 속담 이런 거 좋아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죠? 예, 그 다음, a burnt child dreaded fire 그랬어요. burnt라는 말은 burn의 과거 분사형 중에서 옛날 형태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안 쓰죠. 그냥 burn에다가 ed 붙이는 규칙 변화로 쓰인다, 요즘에는요.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burnt 하면 그래서 화상을 입은 불의 대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에 대어 본 적이 있는 아이는, dread만 알면 되겠네요. dread. 겁내다라는 뜻이거든요. A burnt child dreaded the fire. 불을 겁낸다. 우리나라에서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치? 그거와 동일한 얘기예요. A burnt child dreaded the fire. 그 다음에 drown까지가 동사 원형입니다.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익사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drowning man,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익사 중인 사람,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 사람은 will catch, 잡을 것이다. 예, 사실 전치사 S는 이게 영어 문법에 맞추면 사실 S는 안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속담이니까 약간 파괴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스트로우가 나왔죠. 스트로우 무슨 뜻이냐? 스트로우. 이게 니들이 알고 있는 이거 아니야? 빨대? 스트로우가 빨대죠, 그죠? 근데 지금이야 플라스틱으로 빨대지만 옛날엔 어떻게 했을까? 니네 옛날에 자연이라고 배웠냐? 혹시 초등학교 때? 생물? 생물 안 배웠냐? 초등학교 때? 거기 보면은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지? 외떡잎 식물들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지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지 이렇게. 빨대처럼, 그지? 우리 갈대나 벼, 보리 이런 것들 잘라 보면 텅 비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속이 텅 비어 있는 줄기를 스트로우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 스트로우를 보통 어떤 형태로 쓰는가? 다 지푸라기죠. 지푸라기죠. 옛날에는 근데 빨대가 플라스틱 만들어진 게 없던 시절에 빨대 대신 뭘 썼을까? 갈대 뽑아갖고 썼어요. 진짜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겠지. 예, 스트로우, 지푸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drowning이라고 표현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랬어요. indeed가 한번 나오고 indeed가 한번 나옵니다. In need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people in need라는 표현 혹시 본적 있어요? 그렇죠. 이거 불우이웃이라고 흔히 해석하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의 친구. 때라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 이렇게 때라고 해석을 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is a friend. Indeed는 진정한, 진짜의란 뜻이었어요. 진짜 친구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A hungry man is an angry man.
헝그리맨은 앵그리맨이다. 배고픈 사람은 화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잖아, 그거는. 그 글자도 이것만 이해한 거잖아. 배가 고프면 화를 낸다니까. 어떤 의미로 쓰일까, 이게? Hungry man is angry man. 그렇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카로워진다. 난폭해진다. 난폭해진다. 이런 의미의 내용에 항상 쓰이는 말입니다. A hungry man is an angry man. 어떤 그 이면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A little learning. 이게 약간이라는 의미죠. 약간 학습은, 약간 배우는 것은 is a dangerous thing. 위험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배우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로 한국말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저요 얘기예요. 정확히 똑같죠. 그렇죠. 그다음 요말 되게 많이 나와요.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speak 말한대요. 행동이 말한대. louder가 뭐야? 더 크게, 더큰 소리로란 뜻이죠. 행동이 word 뒤에 s 있으면은 한 덩어리로 합쳐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말은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행동이 더 앞선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All is well that ends well. 여기 앞에 있는 all is well이라는 부분만 딱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인도 영화로 세월간이라는 영화 기억합니까? 거기에서 다잘될 거야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이거죠. All is well. 그렇죠. All is well. 모든 건잘 된다. 어떤 것? That ends well. 끝이 잘 끝난 거야.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처럼 쓰이긴 했지만 약간 느낌은 틀리죠. 어찌됐건 여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얘가 앞에 있는 오를 꾸밉니다. 주어를 꾸미는 말이고 그리고 얘는 주격관계대명사였어요. 끝이 좋은 것은 is well, 좋은 일이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말입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그 다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That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glitter 뭐예요? 그렇죠. 반짝이다죠. 반짝이다. 글리터가 반짝이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is not gold. 금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금일 수도 있겠지만 금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이걸 언제 사용할까?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사용할까?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렇지.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 다음에 잭은 영미 속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존재로 그냥 철수보다는 좀 어디에 가깝냐? 영구? 옛날 바보들? 영구? 이런 거 이런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구 바보 누구 있습니까? 바보.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바보가 잘안 나오네.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애. 그런 느낌이에요.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no play 하면 이런 상태는 얘가 주어예요. 사실 주어 될수 없지만 얘가 주어예요. 놀기만 하면 그건 만들어요. Jack을 뭘로 만들어요? A dull boy. 바보로 만들어요.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예, 놀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을 바보로 만든다. 뭐 놀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어떤 사람은요, be known by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수거라고 얘기할 거가 아닙니다. 뭐 누구누구에 의해 알려지다라는 뜻인데 뭇멋으로 유명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뭇멋으로 인해 알려지니까 뭇멋을 보면 안다라고 해서 그래요. 뭇멋을 보면 안다.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company는 회사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동료란 뜻이었어요. company.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유지하는 동료를 보면 사람은 알수 있어요. 사람은 동료를 보면 압니다. 그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 이런 표현이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그랬습니다. rolling stone은 moss를 gather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rolling stone이 뭘까요? 구르는 돌은. moss는요? 이게 이끼죠. 이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 쓰이니? 그러니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나라마다 틀려요. 이게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는 직장을 자주 옮기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요, 부지런한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이럴 때 쓰지. 자꾸 머리를 굴려야지 머리가 안 굳어. 이런 의미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얘는 시험문제는 잘안 나와요. 유명한 속담이긴 한데. 나라마다 쓰이는 쓰임이 틀리니까. 틀려서. 미국, 영국 사람들은 돈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자본주의 발상지죠. 산업혁명. 미국 사람들은 건강에 유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쓰이죠. 그 다음, a sound body in a sound mind. 그랬어요. 사운드가 소리가 아니죠. 형용사로 건강한이란 의미였어요. 예, 건강한 마인드는 어디에? In a sound body. 건강한 몸 속에라는 뜻으로 우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라고 얘기를 하죠. UN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표어죠. 예, 세계보건기구 하면 그 밑에 딱써 있죠.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in time은 잠깐 봐봐 이제 그 다음 거 in time 이게 적절한 시기란 뜻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stitch는 saves 아껴주다라고 해석하죠. 아껴주다 뭐를요? 나인 stitch는 바느질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의 바느질은 아홉 번 바느질 할걸 아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때 한 바늘은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던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도, 이런 말도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호미가 농기구 중에서 되게 조그만 거죠. 그쵸. 가래는요, 우리가, 이게 가래가 아니라, 농기구 가래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넙대대하고 넙직하게 막대기 달려갖고 큰 농기구예요.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먼저 하면. 근데 그거를 밀어두고 있다 나중에 뭘로 막아야 돼? 이따만 농기구 동원해야 돼. 무슨, 제때 조금만 일해주면 나중에 할걸 없어져, 덜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뭐, 이런 것, 우리가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올이 나갔어, 옷이. 올이 나갔어. 놔두면 어떻게 돼? 올다 풀리지. 그치, 옷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올이 나갔으면. 그때 딱 꼬매를 주든가, 묶어놔주면, 그러면은 더 이상 풀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때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얘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얘도 좀 중요한 속담이고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이건, 그 밑에 있는 것도 얘는 진짜 막, 얘는 되게 많이 나오죠, 얘.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그랬습니다. 형태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 표현만 알면 돼요. sow하고 reap만 알면 돼요. sow가 뭐 하는 걸까? sow. 뿌리다죠. 맞아요. 뿌리다. 씨를 뿌리다. 근데 reap이에요. reap. 이게 수확하다죠. 예, 재밌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누군가 있죠. 머리 이렇게 그갈 쓰고 까만 옷 입고. 우리나라에서 저승사자라고 하죠. 영어로 저승사자 뭐라고 할까요? 리퍼. 리퍼라고 합니다. 리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 영어는 수학해? 이유는 아마 나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얘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리퍼의 개념은요, 이렇게 해골 바가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골 바가지, 이렇게 있고, 이게, 해골 바가지 이렇게 있고, 모자도 이렇게 써요, 보통. 갓은 아닙니다.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해골 바가지. 손에다가 뭘 들고 있어요. 요런 거 들고 있죠. 그쵸? 요렇게. 칭칭칭칭칭칭칭칭칭. 예, 요런 거 들고 있습니다.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 예, 다 들고 있죠.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나치죠. 나치죠. 우리나라 사람들 낫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베내는 낫을 생각합니다. 실제 크기 한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미국 애들 쓰는 그 유럽 애들 쓰는 낫은 크기가요, 진짜 크고 서서합니다. 진짜 그게 허리를 두르고 허리를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낫치를 해요. 정말 큽니다. 얘네들이 생각했던 리퍼라는 존재가 낫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도 수확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리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예. 리프트 뭐였습니까? 수확하다. 리퍼? 저승사자. 왜? 나 때문에. 이해하면 좀 재밌죠.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네가 뿌린 대로, 뿌린 것처럼, so, 나중에 여러분들은 shall you reap.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요거도 종종 얘기 한번 했었죠. A watched pot never boils. 눈으로 구경되고 있는 주전자는 절대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 주전자, 냄비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잠깐 눈딴데 돌렸다가 보면은 끓고 있죠. 그 얘기 내가 해줬을 텐데, 일이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다.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촉하지 마라는 의미죠. 보통, 예, 일반적으로 일단 대화문에 쓰일 때는 보통 재촉하지 마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 워치드가, 아니, 워치드가 설명을 좀 해주면은, 이거, 넌 설명 못 들었냐, 이거? 워치드. ED까지 붙어서 관찰되는이야. 퍼트는 냄비 주전자잖아. 관찰되는 주전자.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서 물이 끓으라고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주전자 입장에서는 관찰되는 거지. 관찰되는 주전자는 안 끓어. 물 언제 끓는 거야? 물왜 이렇게 안 끓어? 안 끓어. 왜 이렇게 안 끓어? 보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재촉하지 마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 일단은 A번 내용이었습니다. A가 좀 많았네요, 은근. 대수가 좀 있었죠? B 볼까요? 얘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Barking duck seldom bite. 짖고 있는 개들은 셀덤은 무슨 뜻? 좀처럼 못모 않는 안타 뭐 이런 뜻이었죠. 짖고 있는 개는 좀처럼 물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 언제 쓸까? 언제 쓸까 이 말? 바킹 더 셀덤 바이트. 그렇지. 그 말이 맞아요. 말만 많은 사람은 안 무섭다. 라는 말을 보통 쓰네요. 예, 말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 많고, 화잘 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안 무섭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거 빈수에 요란하다라는 말은 약간 머리가 텅빈 애들이 입만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빈수에 요란하다 그러면 에이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게 괜히 말만 입만 잘 이렇게 털어 이런 얘기고 이거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다음 beauty is in the eye of beholder. beholder라는 말은 뭐 눈꺼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쓸 수도 있는데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is가 뒤에 이 부분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장소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is는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눈에 있어요. 누구의 눈에? beholder.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 있다. 제 눈이 안경이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뭐 내용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eholder. 그 다음에 better late than never. 이건 쉽죠. better 더 낫습니다. late가 누구보다? never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 다음 C번 들어갑시다. C번. 예, 고양이가 나왔네요. 속담에서 얘기하는 고양이란 존재가 이렇게 두번 나오는데, 고양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미국 사람들, 그 영국 영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고양이는요, 굉장히 잘안 죽는, 안 죽는, 그 다음에 요사스러운, 이 말은 마녀가 키우기 때문이에요. 예, 잘안 죽고 되게 요사스러운 존재. 이런 느낌으로 속담에서 등장합니다. 고양이 애호가들이 들으면 되게 막 펄쩍 뛸 얘긴데, 뭐 사실 실제 그렇지, 실제 그런 이미지니까, 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are는 뭐예요? 걱정, 근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 느껴지죠. care는 누굴 죽여요? 고양이를 죽여요. 고양이 잘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야. 걱정이 너무 심하면 고양이도 죽겠다야. 이런 말이에요. 야, 고양이도 죽겠다. 그 말은 야, 그만큼 해롭다. 몸에 안 좋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또 밑에 똑같은 말입니다. curiosity라는 말이 호기심이죠. curiosity. 큐리오시티 이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뉴스 우주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화성에 간 탐사선 이름인 거 화성 탐사 로봇 이름이죠. 큐리오시티 큐리오시티 이게 화성 탐사 로봇 이름이에요. 로봇 이름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호기심이야. 호기심 잘 졌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되게 호기심호 궁금하잖아 화성이 어떤지. 예, 큐리오시티는 누굴 죽인대요? 고양이를 죽인대요. 호기심이 신세 망친다. 괜히 쓸데없는 거 궁금하다고 죽는다. 영화 보면 느껴지죠? 야, 저기 한번 가, 야, 저기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한번 갔다 오자. 그 새끼 뒤지는 거지. 그지? 죽는 겨, 그거. 야,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나면 그냥 있어! 왜 가봐야 돼? 가면 죽죠. 그렇죠. 그 다음 갑시다. 여기 왜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속담이에요. 볼게요. 컨스턴트 뭡니까? 이게 지속적인이란 뜻입니다. 드립은 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드리핑이라고 드립이라고 그래요. 예,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 다음 wear away 뭇뭇을 닳게 하다, 닳아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웨어에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있다란 뜻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 표현이 내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 속담도 많이 나옵니다. Wear away 또 뭐라고? 옷 입는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것은 뭘 닳아 없애게 만들어? 스톤. 돌을 닳아 없애게 만들어. 이 말은 언제 사용할까? 경우가 두 가지예요. 얘네들은 실제 두 가지 다 써요. 긍정적인 어조로 얘기할 때는 끈기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부정적인 말은요, 좋지 못한 일을 방치하면 큰일이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Constant dripping wears away the stone.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C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can만 하면 사실 요거만 can 알고 요거 하면 끝났죠. 예. 그 다음 뒤에 D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Do to others as you'd be done by 라는 속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만 밑줄 그어 놓으세요. as 까지만 딱.
여기까지 해서 해석하면 뭐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죠. 뒤에 나와 있는 말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You would be done. Be done이면 뭐야? 수동이지. 수동태지, 그치? 네가 당하는 것처럼, 네가 당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행동해라라는 말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게 되게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맨날 바뀌어. 나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기억해. Do to others as 나오면 아, 받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 표현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긴 하니까 조그맣게 별표 하나 쳐줄게요. 내가 지금 별표 치는 것들 그냥 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수능 문제든 수능 모의고사 문제든 간에 내가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본 경험이 기억나는 것들을 별표 치고 쳐주고 있는 겁니다. Do to others as you would be done by.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라는 뜻이었어. 그 다음입니다. Do not count your chickens. 너의 닭을 세지 마라. Before they are hatched. 걔네들이 뭐 하기 전에? 부화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가 됩니까? 어? 뭐 이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얘기? 옛날에 이런 옛날 얘기 있어요. 옛날 얘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달걀을 이렇게 들어있는 거, 달걀 크기가 모양이 다 다르죠. 달걀 이렇게 들어있는 걸한 줄을 샀어요. 달걀 5개짜리 한 줄을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달걀을 잘 품어서 그럼 5마리의 병아리가 나오겠지? 그 병아리를 키우면 닭이 5마리가 되는 거야. 이 5마리의 닭은 알을 낳을 거야. 그럼 그 알을 낳은 걸 가지고 또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은 닭이 20마리가 되겠지? 20마리가 되고, 4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그 달기 나온 달걀을 팔고, 닭도 팔고 해서 나는 집도 사고, 모두 사고, 되게 많이 환상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상이 부풀어 있는 사이에 실수로 넘어져서 달걀이 다 깨져버렸죠.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 보세요. 이해 되겠어요? 달걀이 부화하기도 전에, 내가 닭이 몇 마리네? 라고 세면은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이거. 진짜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Don't cry before you are hurt. 이게 무슨 뜻일까? 울지 마! 네가 hurt 당하기 전에. 네가 다치기도 전에 울지 마. 미친, 이 얘기예요. 엄살 부리지 마. 쫄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쫄지 마, 이 얘기예요. 쫄지 마. 쫄지 마. 딱이 얘기예요. 실제 독해 지문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택지에서 본 기억은 솔직히 있어요. 선택지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 정답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얘가. Don't judge a man. 판단하지 마라. 이건 뭐 여러 번 나오죠? Until 언제까지? You are walking his boots. 네가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랑 같이 독해하다가, 그렇죠. shoes가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거?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똑같은 판단이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이상할 만큼 신발은 어떤 타인의 입장이라는 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도 많이 나옵니다.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이게 무슨 말일까? 카트는 뭐야? 수레예요. 홀스는 뭐야? 말이죠. 비포는 뭘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지만 물리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는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Don't put은 놓지 말아죠.
그렇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끄는 마차가 있습니다. 말이 마차를 밀고 갈래요? 마차를 끌고 갈래요? 그렇죠. 마차는 끌고 가야죠. 얘가 맞죠. 얘는 틀린 말입니다.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라는 우리나라 말, 이거 이렇게 해석해놓은 새끼는 죽여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랬다, 이거. 내가 만든 프린트가 아니라 내가 교육부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뒤 순서 바꾸지 마. 이 얘기예요. 앞뒤 순서 바꾸지 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하면은 야야야. 중요한 게 먼저 나. 중요한 걸 얘기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걸 막 중요한 것처럼 앞에다 들이대지 마.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앞뒤 순서 바꾸지 마. 중요한 것 뒤로 빼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우리. 볼게요. Easier said than done. 이건 보면 그냥 계속 될것 같아요. 더 쉽다, said가 누구보다, done보다. 예요. 말하는 게 done, 행동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이죠. 행동하는 게 말보다 더 어렵죠. 그렇죠. 행동하기보다 말하기가 쉽다.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나는 의미로 보통 쓰이는 말이에요. 말이 쉽지. 해보면 어려워. 이런 말이야. Easy come, easy go는 속담이라고 뭐, 난 이거는 사실은 독해지면서 본 적은 없지만, 노래 가사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영어 팝송 가사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온 것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학생들 중에서 종종 뭐 토토 이런 거 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서?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는. 방금 살짝 웃었는데 저 새끼. 얘 돈을 따. 돈을 따. 막 펑펑 써. 어느 날 보니까 애들한테 돈 꾸고 있어. 야, 왜? 너돈 많았잖아. 다 썼죠. 왜 돈을 왜 꾸고 있어? 토토 하려고요. 이런 미친. 빚내갖고 도박을 미친 거죠, 그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다음, experience is the mother of wisdom. 뭐 이런 거, 이런 표현 되게 많아요. 경험은 wisdom의 엄마다.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다. 뭐 쉽게 보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다음, 이거는요, 별표는 안칠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속담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나? 실제로 이거를 독해 지문에서 본 적은 있어요. 독해 지문에서 본 적은 있는데 그 지문에 대한 설명이었어. 이 속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또 따라 나왔어. 그러니까 얘를 꼭 외워야 되는지 아닌지는 나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Even Homer sometimes nod 그랬습니다. 호머는 호머 심슨은 아니에요. 예? 원래 원숭이 유인원이란 뜻이죠. 그렇죠? 우린 호모 사피엔스, 그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유인원, 원숭이에요. 노드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예요. 그런데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고어라고 하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고자, 그죠? 낡을 고자. 고어로 노드는요, 이게 떨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현대어로 치면 얘가 결국 4죠, 4. 떨어지다예요. 원숭이조차 때때로 떨어집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암만 익숙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의미를 쓰일 수 있겠죠. 얘는 종종 나옵니다. Everyone'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일은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뭐, 이 얘기할 때꼭한 번씩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어요. 집단 린치를 당한다거나, 집단적으로 뭐 두드려 맞는 거. 린치를 당한다거나,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해야 될 겁니다. 사람 살려 이런 것들 도움을 청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냥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소리 지르고 있을 거야? 아니죠, 그죠?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 배웠죠. 아저씨 저기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저요? 예, 저 신고 좀 해주세요. 지칭을 하고 그래야지 누군가의 책임이 되는 거죠. 예. 뭐 옛날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칭을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만 하는데 사람들 신고해주세요라고 얘기만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신고를 안 해줬죠. 그렇죠. 결국에는 큰일을 당하고는 큰일을 당해서 결국 사람 죽었던 거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 떠올리면 쉬울 거예요.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모든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일은 is nobody's business. 그 누구의 일도 아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까지 봤고요. 우리 1페이지 한 거예요.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안 나오니? 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듣겠어요? 구름 한번 그려볼게요. 뭉게구름. 구름입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태양이 있다. 그럼 어떤 느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들? 구름 옆에 이렇게 흰 빗무리가 보일 겁니다. 그쵸? 구름 뒤에 이렇게, 구름 뒤쪽 이렇게. 이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겠죠. 구름 뒤로 빛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구름 옆에 싸고 있는 요런 라인들, 요런 것들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라이닝이라고 표현하겠죠. 구름은 어떤 느낌을 주죠, 여러분들? 뭔가 좋은 거 나쁜 거 일단 딱 느끼기에. 뭔가 나쁜 거 그지? 막 그게 어둡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반해 태양은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걸 뜻하죠. 구름이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태양은 실제로 있지만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있다? 소산한 구멍,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혹은 이 말을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구름 이렇게 있잖아? 구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햇빛이 쫙 나오지? 그치? 뚫린 대로. 요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모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말 표현 자체 어떤 의미다? 모든 그 절망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라는 의미.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한 구멍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Every dog has his day. 개란 존재는 동사형을 막론하고 되게 그냥 비천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모든 개도 자기 날이 있어. 그러니까 쥐구멍에도 뱉을 날 있어. 라는 말. 우리나라 말도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인생에서 살다 보면. 오! 이거 난뭘 해도 되는 것 같아. 막 이런 날. 그런 날 있어요. 그런 날은 복권을 사야죠. 그쵸? 그 다음에 Everyone to his taste. 모든 사람은 무슨 말일까? 테이스트는 맛보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취향이 있다라는 말로 각인각색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종종 나와요. Every cloud 나오고요. 얘도 종종 작은 별표 하나 칠게요. 얘도 큰 별표. 예. 얘는 시드만 하면 끝이에요. 시드 뜻 뭐예요? 씨앗이죠. 그렇죠. 바로 이해되겠죠. 모든 일은 씨앗이 있다.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Feather라는 말 종종 나와요. 깃털이란 뜻인데 이건 뭐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Fine feather makes a fine bird. 파드 feather 쓰구나. 멋진 깃털들이 멋진 새를 만듭니다라는 말입니다. 옷이 날개다. 이건 보면 그냥 알겠죠. 별표는 안 쳐요, 이거는요. 그 다음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착자 우선이 뭐야 도대체? 선착순이지 그냥. 선착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ur eyes 몇 명이에요? 눈이 네 개면 두 명이죠, 그쵸? 두 명이 한 명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see more than 더 많이 본다라는 말이니까 눈네 개가 눈두 개보다는 더 많이 본다. 두 사람이 보는 게한 사람 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 말. 어떤 협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속담들 중에 하나죠. 이런 속담은 하나 두 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Gather roses while you may라는 속담이 나옵니다. 로즈라는 말 자체가 이거 사실은 이거 좀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설명 들을래요? 청소년 버전 있고 성인 버전이 있는데 여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청소년 버전에서는 사실은 이겁니다. 로즈라는 말 자체는 젊음의 어떤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청춘의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네가 할수 있을 때 청춘의 즐거움을 느껴라 이런 말인데 원래 로즈가 의미하는 바는 성인 버전이죠. 이거 해도 되나? 녹음인데. 예. 이거 이런 뜻이에요. 처녀라는 뜻입니다. 이게 막딱 와닿죠. 그렇죠. 딱 와닿죠. 그렇죠. 지구구 처녀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네가 할수 있을 때 처녀를 모아라라는 말은 집밖에 놀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그다음 넘어갈게요. 에이씨, 난 부끄럽다. Gain time, gain life. 시간을 얻으면 인생을 얻는다라는 말에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은 꽤 나중에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쉽게 그냥 보면 이해되겠죠. Gain time, gain life. 시간을 얻으면 인생을 얻는다. Good words cost nothing. 좋은 말은 cost. 뜻 뭐니? cost? 그렇죠. 비용이 들다죠. Nothing이란 비용이 들어요. 결국 좋은 말은 공짜인데 왜 좋은 말을 아끼냐? 뭐 이런 말로 그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었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H도 들어갑니다. Haste makes waste. 이 표현은 많이 나와요. Haste makes waste. 왠지 랩 같지 않습니까? Haste waste. Haste makes waste. 그죠? 서두름은 뭘 만들어요? 낭비라는 뜻이죠. Waste, 쓰레기, 낭비. 그렇죠? 서두름은 낭비를 만듭니다. 예. 서두름이 일을 망친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죠. Hesitate가 나와요. 그렇죠.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이었죠. 망설이는 사람은 is lost. 잃어버린 걸 당한다, 진다. 뭐 이런 얘기죠. 진다. 망설이는 자 모든 것을 잃는다. 주저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 뭐, 그 다음 별표 쳐야겠네.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크게 웃는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다. 이거 많이 나오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Learn after 뭇뭇을 뒤쫓다라는 뜻이죠. 예, 어떤 사람이야? 두 마리 hare가 토끼죠, 산토끼. 그쵸?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요, will catch neither. 둘다 잡지 못합니다라는 말이 되네요. 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쫓지 마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 이거는 그냥 보고 해석하면 돼요. 바로 이해돼요. 헤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카락 헤어하고 발음이 똑같죠. hair. 뜻은 뭐예요? 토끼. 특히 산토끼를 헤어라 그럽니다. 집토끼를 래빗이라 그러죠. 그쵸? 뭐가 틀려요? 난잘 모르겠어요. 예. 토끼고기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다들. 그죠? 토끼고기. 별로예요. 먹어본 사람 중에 그냥 먹을만해. 그냥 먹을만해. 대단하게 난 세상에 닭고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하는 고기 뭐 좋아합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일단 삼인방이잖아. 프리오. 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또너 소고기 비싸다는 편견을 지우고 고기 중에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솔직히 난 돼지고기서 돼지고기 먹습니다. 비싸다는 편견을 지우면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 취향이니까. 예, 미국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싸죠. 돼지보다 소가 더 싸죠, 미국은. 그렇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별표 두개 쳐도 모자라죠, 이거. Help oneself가 스스로를 돕다라고 해석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사실 되게 멋진 속담이고, 항상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좋죠. Help oneself는요, 뜻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껏 먹다. 두 번째,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요, 여러분들 한창 선배들, 부모님들부터 이 말이 나왔을 때이 help oneself라는 뜻, 이 표현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근데 우리말 해석해놔봐. 해석해 보니까 되게 멋있거든.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근데 실제 의미는 하늘은 누굴 돕는다?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Help oneself, help yourself.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세요, 마음껏 드세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면 그냥 알겠다. 헝거가 배고픔 굶주림이죠. 소스는 소스예요. 양념이란 뜻이죠. 양념, 소스. 그러니까, 배고픔이 최고의 소스다. 최고의 양념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어우, 난 진짜 뼈저리게 합니다. 뼈저리게. 얼마만큼 배가 고파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배가 고팠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보통 다들 인생에서 고난의 시기가 다들 한 번씩 있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배가 고픈 고난의 시기는 거의 없어요. 2천원만 있으면 햄버거 먹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싸구려더라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런 시기대에 살고 있으니까. 난 군대였는데, 혹한기라고 혹시 알아요? 혹한기? 혹한기 훈련. 예, 정말 추울 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천막 치고 자는 겁니다. 천막 치고 자는 거야. 천막 속에서. 천막 바람 숭숭 통하지. 침낭 이렇게 안고 자는데, 침낭을 조금만 열면은 냉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못 견딜 만큼 추워갖고, 다 침낭 닫습니다. 그럼 숨이 막히죠, 나중에. 숨 막히면 열어요, 잠깐. 예. 정말 이렇게 혹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하필이면 우리 중대장이 미쳐가지고, 원래는 1월달 중순이나 말쯤 보통 합니다. 제일 추울 때니까, 이때가. 그런데, 중대장이 이상하게, 아, 이번에 혹한기가 애들이 너무 많이 추워하니까, 1월 말 말고, 2월달 하자, 2월 초쯤에 하자, 라고 한 거야. 1월달 내내 평균 기온은, 1월달 내내 나 군 생활할 때, 강원도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평균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였어요. 따뜻했죠. 내가 복무하던 시기에 따뜻했어요. 2월 초 정확하게 날짜도 안 까먹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날 갑자기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눈을 쓸고 쓰는데 계속 눈을 쓸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눈을 쓰지 않는 곳은 허리까지 눈이 옵니다. 허리까지 눈이 와. 혹한기 출발을 했어.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어. 영하 몇 도쯤 됐을 것 같아요? 영하 15도, 27도. 한반도에서 이런 날씨가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나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내가 인제 영하 27도 이 천막에서 잡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눈이 너무 많이 왔다고. 원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이제 천막 치고 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야영지 만들고, 여기서 2박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2박 3일 있는 건데,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길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밥이 끊긴 거야. 사람이 추우면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밥이 끊긴 상태에서 하루를, 세 끼를 꼬박 굶었어요. 세 끼를 꼬박 굶고, 결국에, 무전을 쳐가지고 제설차를 동반하고 다른 부대에 있는 제설차가 왔어. 애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중대원들 100명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설차를 동원해갖고 결국엔 도로를 뚫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와서 밥을 줬습니다. 꼬박 26시간인가 만에 밥을 먹었어요. 26시간 만에. 야, 나 그때 먹었을 때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밥한 숟가락을 입에 딱 떠넣었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머리끝부터 전율이 이려요. 쫙!
머릿속에서 뭐가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터지는 느낌. 엔돌핀 같은 거죠. 터진 느낌이 나요. 와, 내가 평생 먹어봤던 밥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밥한 숟가락. 맨밥. 아무것도 없어요. 맨밥 한 숟가락. 내 평생 먹은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었어요. 예. 나중에 그걸 한번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다이어트 중에 미친 척하고 한 진짜 20시간 굶어봤거든요. 굶고 먹은 적 있거든요. 그 느낌이 안 납니다. 왜? 단순하게 굶은 게 아니잖아. 굶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엄하의 영하 27도의 혹한에서 밥은 굶고 그 와중에 경계근무 쓰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치면 한 3일, 4일치 에너지 하루에 쓴 거죠. 첫 번째 먹었을 때. 정말 와닿는 속담이에요. 아,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지. 참, 위에 거. 나한테는 와닿는 속담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학생들 군대 갈거 아닙니까? 그쵸? 군대 가겠죠? 안 갈래? 가야 돼. 가려고 돌아올 거야, 너는. 유학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아, 족 같애라고 얘기하겠지. 안 봐도 미디어다.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어떻게든 가는 게 맞아. 예,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아이고, 이건 빼먹을 뻔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별표 10개 쳐도, 10개 쳐야죠. 그쵸?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건 그냥 보면 알죠? 맨 뒤에 있는 policy가 뭐예요, policy. 이게 정책이죠. 예, 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 다음. Ignorance is bliss 그랬어요. 이게 무지죠, 무지. 무지, 무식한 거. bliss는요, 축복이죠, 축복.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블레스도 축복이죠. 블레스의 명사형이에요. 블레스는 동사로 축복, 명사로 축복, 축복하다. 블리스 축복이죠. Ignorance is bliss. 모르는 게 축복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약이겠죠. 블리스가 약이라고? 그런 것도 같다. 까먹었다. 모르겠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Unity라고 읽어요, 사실은. In unity. There is strength. 끊어보세요. Unity가 뭘까? 결속, 그렇지. 결속, 단결, 단합. 그럼 정리되겠네요. 단합 속에 힘이 있다. 뭉치면 강하다라는 의미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이투투 가주어 진주어 문장입니다. Prepare 하는 게 베스트래요. 끝났죠? 준비하는 게 짱이야. 그 다음 For a rainy day 그랬어. Rainy day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얘들아 비가 오면 좋냐 나쁘냐. 뭔가 궂은 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그렇죠. 힘든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힘든 시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유비무환 사자성어로 써놨네요. 그쵸? 준비해라. 그 다음에 또 이트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 is more blessed. 더 축복을 받은 거야. 더 축복받는 거야. 뭐 하는 게? To give. 주는 게더 축복받는 거야. 누구보다? To receive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축복받는 거야. 더 행복한 일이야. 라는 그런 말이죠.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요? 받는 게더 좋은 건난 나쁜 사람인가? 받는 것도 좋은데. 물론 나도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아, 많이라고 할건 아니다. 그래도 적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매달 3만원 유니세프 기부하고 있고요. 마쌤은 우리 집사람이죠. 집사람은 Save the Children에 3만원, 그리고 굿네이버스에 3만원, 그리고 또 어디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 예. 초록우산에 개인 후원하고 있어요. 개인 후원하고 있어요. 개인 후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연말 되면 저기 우리 앞에 학원 앞 저기 보면 저기 돼지 정통 있죠? 돼지 정통은 이제 오늘이 내가 지금 수업하는 게 지금 말이 12월 31일이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말이 됐으니까 정리해야 돼요, 제도. 제 이제 헐어가지고 저 돼지 정통을 이렇게 해서 Save the Children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10만 원을 더 합니다. 그래서 총 20만 원을 Save the Children에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염소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는 건 아니네요, 그쵸?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It is never too late than learn. 예, it i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것은 없어요. 여기 to는 to 부정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명, 사실 난 전치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배우기 위해서 너무 늦은 것은 없다니까 배움의 나이는 없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배우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그 다음 뭐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많이 봤죠 이거.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그쵸?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Spilt가 무슨 뜻? 이게 엎지르다. Spill의 과거 분사죠. 엎질러진. 엎질러진 우유를 대는 우유 앞에서 울어도 소용없다. 이 표현을 내가 외우라고 했던 기억합니까? 뭐 때문에 그랬었어요? It is no use ing. 뭐뭐해도 소용없다 이죠. 이게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지니고는 전치사 over 기억하는 거. 그리고 엎질러진 spill, spilt, spilt.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 표현들이 되게 많죠. 얘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밑에 나오는 얘도 중요한 많이 나오죠. It never pours but it never, it never rains but it pours. 무슨 말이에요? Rain은 비가 옵니다. Pour는요 퍼붓는 거야. 붓다라는 뜻이야. 물 같은 거 붓는 거 pour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나데이 버비죠. 나데이 버비. 이거 낫을 보시면 A가 아니라 B다예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퍼붓는다라는 말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폭우가 내리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비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보통 나쁜 의미죠. 그러니까 나쁜 일은 점점 더 심하게 온다. 불행은 겹친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한자로 쓰라고요? 쓸 줄 몰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는 탱고춤이에요. 탱고춤을 추기 위해서는요 takes는 필요하다죠. 누가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 기억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잤다고? 그 새끼? 죽여버릴까? 예, 그 다음입니다. 하문어 써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나도 이거 다 하고 와. 문은 알아. 사실 이것도 알아. 어이, 한자 사범. 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천자문 다시 해. 천자문 나오지, 이거. 할 수 있다, 능이요. 할 수 있다, 능. 능력, 능자. 할 수 있다, 능. 덕후가 강한 이유. 할 수 있다 능. 예, 다능은 무능입니다. 뭐 트레이드는 원래 무역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특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특성, 재주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잭은요 그 어떤 재주도 마스터하지는 못합니다. 다능은 무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난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좀 재주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내 꿈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흩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난 뭐 사실은 게임도 되게 잘했어요. 게임도 되게 잘하고. 정말 잘했거든요. 진짜. 농담을 이게 정말 잘했거든요. 게임도 정말 잘했고 공부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아, 예. 지금, 아마 이름은 잘 모를 겁니다. 사무라이 쇼다운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사무라이 스프리츠? 그런 거 있었는데. 아, 그거 우리나라에서 대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1등 했어요. 예, 한국 대회 1등 해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격투기 게임들끼리 모아갖고 하는 세계대회가 있어요. 투국이라 그래가지고 세계대회가 있어요. 예. 세계대회 나왔어요. 한국 대표로.
예. 투국에 나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4강까지는 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 결국 입상은 못했어요. 4강인지 8강인지 오래되고 기억도 잘안 납니다. 예. 이 중에서 혹시 격투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거 혹시 알아요? 킹 오브 파이터즈? 거기 보면 한국 캐릭터로 김갑판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김갑판이 한국 네오지오 사장 이름이에요. 사장님이에요. 그 김갑판 아저씨한테 이렇게 게임 상품 받고. 나랑 같이 그때 게임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 게임 쪽에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여러분 철권을 알잖아요. 철권, 프로게이머 하는 친구들도 내 친구들도 지금도 좀 있고요. 프로게이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지금은 이제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하다가 맨날 지기도 하고 하는데. 초창기 스타크래프트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스타크래프트 제첫 번째 대회 막 이런 대회도 열심히 나가고 동네 PC방 이런 거 쓰리고 다녔고 예 그랬었어요. 게임도 잘하고 공부도 꽤 하는 편이었어요. 공부도 꽤 하는 편이었고 운동 쪽엔 재주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게임을 아싸리 올인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올인을 하긴 또 그런 거야. 엄마 아빠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그때 게임은 지금 그런 이미지잖아.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거 슬기 PC방이라고 있었어요. 슬기 PC방. 예. SG길드. SG길드. 예. 대한민국 프로게임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도 SG길드 출신입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Lend your money and lose your friend.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이거 진리죠. 그치? 돈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진리죠. Lightning never strikes twice in the same place. Lightning은 결코 스트라이크하지 않아요. In the same place. 어디를? 똑같은 장소를. 이건 보면 알겠어요. Lightning이 번개죠. 번개는 똑같은 장소를 두번 때리지 않는다. 같은 불행은 두번 오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말 믿고 밖에 날그 번개 치는 날, 번개 맞은 나무 밑에 가갖고 또 번개 맞아 그 죽은 사람 있죠. 미국에서 이게 얘네 되게 유망 속담이야. 얘네 미국 우리나라는 안 유명하지 이런 속담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이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속담이야. 바보들은 꼭 이런 걸 따라한다니까. 나무에다가 번개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번개가 빠바박 친 거야. 나무 번개 맞았잖아 이제. 그래갖고 어디로 번개를 피하지 어디로 비를 피하지 이러다가 야 얘기를 들으니까 똑같은 곳은 두번안 친다 그랬어. 그래갖고 그만 그 나무 밑으로 간 거야. 번개 또 때렸어. 죽었잖아. 죽었잖아.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 그래갖고 이거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병신이 어딨냐고. 야 솔직히 생각해봐봐. 허허벌판에 나무가 큰게 하나 있어. 큰 게. 막 번개가 막 쳐. 이렇게 막 번개가 막 쳐. 아이고 어머 큰일 났다. 돌아가라. 예. 번개가 막 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이 허허벌판에서 좀더 안전한 어디 진짜 다른 데를 들어가야지. 이 나무 밑에 가면 누가 봐도 이거는 피래침이잖아. 여기 또 들어가 기어 들어간 거야. 번개 두번 맞고 죽었지. 두번 맞고 죽었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은 혹시나 행여나 이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 사람은 그지? 믿지 마시고 이런 의미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번개는 똑같은 곳에 두번 때리지 않는다. 똑같은 불행은 두번 일어나지 않는다. Like a father, like a son. 이라이크를 좋아하다라고 해석하는 멍청이는 없어야 된다. 그렇지. 뭐뭐 찾았죠. 뭐뭐 같은 이죠. 아버지 같은 아들. 부전자전. 유전자는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죠. Little strokes fell great oaks. 그랬습니다. 그 오크 하면은 큰 떡갈나무 같은 나무. 거목을 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Fell. 아, 그 오크도 이 오크가 맞아요. 그리고 참. 그 오크도요. 뭐 산도깨비란 뜻이죠. 그때 오크는요. Little strokes. 스트로크가 때리는 겁니다. 작은 때리는 게뭘 넘어뜨려요? Great oaks를 넘어뜨립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똑같죠. 10번은 솔직히 말 뻥이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존나 많아요. 사람이 10번 찍었고 어떻게 안 넘어 넘 모든 나무는 다 넘깁니까? 예. 100만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거. 100만 번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는 없어요, 절대. 이렇게 톡톡톡 100만 번을 찍어도 넘어갈 걸? 진짜? 어쨌든 간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like son이나 father는 뭐 쉬우니까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 다음, lock the stable door,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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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le. 이게 외양간.
stable door를 잠궈라. After 뭐 한 다음에? Horse has been stolen. 말이 도난당한 다음에 잠그는 것. 사실은 이제 명령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도난당한 다음에 야 외양간 문을 잠궈도 소용이 있냐 없냐? 없죠. 소있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재밌는 게 이거예요. 말이 소로 바뀌었을 뿐이지 말 어때요? 똑같죠. 참 속담도 보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얘도 중요한 말이었고요. Look before you reap 그랬어요. Reap. 아까는 수확하다 이거 reap은 이거죠. 이건 뭘까요? Reap. 다리? 아니야. 도약하다. 빙고. 비슷하죠. 원래 이게 달리랍니다. 봐봐요. 아 달리다 아니 뛰다. 미안. 뛰다. 뛰다. 요렇게 뛰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우리는 run이라고 부르죠. 요렇게 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jump라고 부르죠. 요렇게 뛰는 거. 얘가 바로 leap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봐라. 뭐 하기 전에? 네가 뛰기 전에. 봐봐요. 막 뛰어가다가 점프를 딱 했어요. 뛰어서 딱 리프를 했단 말이야. 떨어지는 자리에 딱 봤는데 똥이 있네? 피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 있을 거고. 물웅덩이가 있네? 안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뛰기 전에 항상 뭘 봅니까? 또 착지할 자리 보고 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Look before you leap. 미리 봐라. 미리 한번 점검해봐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말이 이거죠.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미리 점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맞아 표현은 속담이라고 말하기가 좀 웃겨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봐라 라는 말이니까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페이지 3-4페이지 남았는데 3-4페이지 강의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